저희들 이제 사실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네. 우리 회원들이 많이 긴장을 했어요. 네. 걱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 무슨 군대 입대하듯이 무지하니 먹어요. 아 근데 많이 먹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백패킹을 간다는 이유가 자연에서 누리고 싶어서 힐링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일단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식사하시고 네. 또 먹어요? 올라갈 때 힘을 쓰니까 안전하게 먹고 올라가야지. 일단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쪽에서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백패킹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대가져 오시든가 그거를 대가져 오시든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올라가니까 먹기 가기 전에 힘들까봐 내가 든든히 먹으라고 올라가서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 네 왜냐면 제가 볼 때 올라가서 먹으려고 한 3인분씩 싸웠는데 지금 올라가서 먹으려고 한 3인분씩 싸웠는데 지금 아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하네요. 아 올라가서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연 속에서 먹고 싶다 하는 건 하고 싶다면 야영장에서 화장실 이런 거 다 구비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이 캠핑이랑 헷갈렸네. 아 욕만용은 뭐 거기서 네, 삼계탕을 끓이겠다는 동 근데 이제 초보자들께서 잘 모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백패킹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제가 백패킹을 시작하기 전에는 산을 막 오래 다녔어요. 네. 딱 해질 무렵에 아 맞아. 네, 그 풍경이 너무 예쁜데 그걸 보고 가고 싶은데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야 돼.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되니까 위험해서 그렇죠. 백패킹 하고 나니까 이제 해가 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못 보던 별도 볼 수 있고 전함의 은하수도 보고 이야. 같은 곳을 맨날 가 그러니까 가도 풍경이 다 달라. 다르니까 그게 네. 매력인 거죠. 어떤 날은 약간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은 또 그렇죠. 그 나름대로의 향기와 야 우리 백패커 정말 그러면은 가서 맨 처음부터 때 뭐부터 해요? 의자부터 피라고 그러던데 그게 맞아요? 의자부터 왜 의자? 왜 의자? 누가 그런 말씀? 형이 저희 아는 동생이 일단 먼저 자리를 보죠. 자리를 보고 자리를 보고 제일 좋은가 적당한가 장소를 보고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텐트를 먼저 치죠.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욕만영이 지금까지 보내준 정보는 정말 정보는 하나도 맞는 게 없네.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아니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제가 그거부터 얘기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일단 왔다간 흔적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회용품 금지. 그렇죠. 잘했죠? 네. 정말? 정말. 자연 뭐 하려고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안 가는 게 낫지. 이 양반들 지금 먹여주고 다 했더니 음식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솔직히 우리 집에 누군가 왔는데 음식 해먹고 볼일 보고 그냥 가버리면은 이런 마음. 아. 그냥